옥수수의 비밀을 아십니까? 옥수수는 단순한 식량이 아닙니다. 옥수수는 우주에서 온 식물입니다. 우리가 밥을 지어 먹는 쌀, 벼는 선조격인 야생벼가 있다. 밀은 선조는 없으나 밀의 원형으로 알려진 야생 염소 풀이 있다. 그런데 옥수수는 어디서, 어떻게, 왜 탄생했는지, 누구네 자식인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조상으로 추정되는 멕시코 중앙아메리카의 옥수수의 어머니 테오신테라는 식물이 있지만 옥수수와 생김새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조상이라고 한들 그와 비슷한 친척 식물조차 찾을 수 없다. 또 대부분의 식물들은 번식을 위해 씨앗을 하늘로 날려버리거나 씨앗을 동물이나 사람, 빗물을 통해 사방으로 보내면서 저마다의 독특한 번식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런데 옥수수는 예외다. 옥수수는 씨앗을 퍼뜨리기는커녕 겨울철 패딩으로 꽁꽁 싸매고 있는 우리 모습처럼 껍질에 둘둘 말려있다. 때문에 씨앗이 땅에 떨어지지도 하늘로 날아가지도 못한다. 결국 옥수수는 인간이 직접 재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것이다. 옥수수는 고대 중앙아메리카 사람들의 경제활동의 중심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옥수수는 어떤 곳에서도 잘 자라며 생산성이 아주아주 풍부하다. 씨앗 하나면 100배, 200배 원하는 대로 수확을 얻을 수 있다. 때문에 원주민들의 주식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거나 예술품과 공예품으로도 쓰였다. 현대에는 통조림뿐만 아니라 식용유와 전분의 주 원료로 쓰이고 과자, 젤리 등 다양한 먹거리에 들어간다. 또 사람이 먹는 건 애교 수준이다. 가축이 먹는 규모는 훨씬 크고 의류, 종이상자,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자재에 사용된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친환경 원료,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이용되고 있다. 이제는 옥수수가 사용되는 곳이 없는 게 신기할 정도다. 이러한 상황이라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가장 많이 재배하는 작물이 바로 옥수수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를 보면 옥수수밭이 무한히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미래 모습을 그린 영화에서 옥수수가 대량 재배되고 있는 모습, 아니 인류의 미래 자원도 옥수수인 것인가? 정말 이상하지 않나? 옥수수는 스스로 후손을 남길 수 없기에 인간의 도움이 있어야만 재배가 가능한데, 그럼 인간 이전의 옥수수는 누가 키웠을까? 이렇기에 옥수수는 우주 생명체가 고대 인류에게 식량으로 전달했다는 설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옥수수의 관점에서 보면 혼자이므로 종자 하나 퍼뜨리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많은 후손을 퍼뜨린 식물이 된 것인데, 거꾸로 생각하면 옥수수의 의도대로 인간이 움직여준 게 되는 것이다. 정말 외계인이 식량으로 쓰라고 선물로 주고 간 작물일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옥수수는 정말 우주에서 왔을까?